유희관은 1986년생으로 한국 나이 36세이다. 유희관과 동갑인 연예인으로는 전소민, 이장우, 신현빈, 윤시윤 등이 있다. 비록 다른 투수들처럼 방석구 투수는 아니지만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통산 100승 투수에 오른 유희관에 대한 9가지 이야기를 알아보자. 유희관은 중앙대학교를 졸업 후 2009년 2차 6라운드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받아 입단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투수들에 비해 빠른 공을 가지지 못한 탓에 1군과 2군을 오가는 선수가 되었고 결국 2010 시즌을 마치고 상무에 입대하게 된다. 상무에서 2012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2.40, 11승 3패로 활약한 그는 전역 후 2013 시즌부터 1군 붙박이로서 팬들 앞에 서게 된다. 전역 후 첫 시즌에 평균 자책점 3.53, 10승 7패, 3홀드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아주 성공적인 시즌을 치르게 된다. 신인왕 후보에도 오르게 되지만 아쉽게도 이재학에게 밀리게 된다. 하지만 25년 만에 베어스 좌완 10승 투수의 등장에 두산 팬들은 그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였다. 빠른 공이 아닌 느린 공으로 타자들을 잡아내는 모습에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유희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역시 그의 느린 공일 것이다. 리그 평균 구속이 시속 140km 초반인 것에 반해 평균 구속이 시속 120km 후반에 이를 정도로 리그 평균 구속보다 시속 14km 정도 느리다. 경기 전 시구자가 빠른 공을 던지거나 야수가 마운드에 등판해서 강속구를 던지면 항상 그의 이름이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유희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느린 공과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들을 상대하고 얼마 전에 드디어 통산 100승을 달성하였다. 가진 몸매에 비해 춤을 상당히 잘 추는 편이다. 카스포인트 어워즈 홍보대사로서 프로듀스 101 시즌 2 주제곡인 나야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춘 적이 있는데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관다니엘 라이관린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춤추는 모습이 상당히 중독성이 강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이다. 매 시즌이 끝나고 12월에 열리는 자선 경기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다. 매년 자선 경기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명장면을 연출함으로써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른 선수를 따라하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를 따라하기도 한다. 남성 잡지인 맥심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다. 2021년 3월호의 표지 모델로 유희관이 선정되었는데 많은 야구 팬들이 잡지 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데뷔 초와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다른 선수이다. 분명 데뷔 초에 잘생겼던 이 선수가 이렇게 되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FA 때 방송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 미디어데이 때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예능에 나와 예능감을 뽐내기도 했다. 거기에 춤까지 잘 추니 나중에 은퇴 후 방송에서 자주 볼 것 같다. 항상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수이다. 누구보다 느리지만 누구보다 정확한 제구력으로 많은 타자들을 잡아냈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은 선수이다. 앞으로도 재밌고 인상 깊은 선수로 계속 나와주었으면 한다.